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X축 와 E축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좌표평면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좌표평면. 자, 좌표평면이 총 몇 개로 나뉘었니? 네 개. 네 개로 나뉘었어, 그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자, 이 X랑 Y가 X, 여기는 X좌표가 뭐겠어? 플러스겠지. 이쪽은 X좌표가, 아, Y좌표가? 마이너스. 플러스겠지. 이쪽은 X좌표가 뭐겠어? 마이너스일 거야, 그지? 요쪽은 Y좌표가 뭐야? 마이너스야, 그치? 네. 그 여기는 요 좌표 평면상의 요 부분은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야, 맞니? 맞지?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 1사분면이라고 불러요. 1사분면. 제 1사분면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요쪽 있지, 요쪽. 요쪽은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 Y좌표는? 양수.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 2사분면이라고 불러요. 자, 이름 배운 거야, 이름. 자, 여기는 X랑 Y가 어때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뭐 사람 표정 같네, 그치? 누구 있는 거? 마치 우리 어. 자, 여기는 몇 사분면? 제 3, 4분면. 자, 이쪽에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겠지. 뭐 부엉이 같네? 자,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제 4, 4분면 이렇게 불러요. 4, 4분면. 자, 그래서 1, 2, 3, 4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1, 4분면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1, 2, 3, 4 이렇게 부르는 거야. 1, 2, 3, 4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2,4는 몇 4분면 위의 점인가? 2,4는 여기 있겠지. 1, 4분면 위의 점이지. 자, 4, 마이너스 2. 얘는 어디 있는 점일까? 제 4, 4분면에 있는 점이겠지. 자, 봐봐. 5, 0. 자, 얘는 몇 4분면 위에 있는 점일까? 3. 어이씨. 자, 봐봐. 5, 0이면 여긴데? 1, 4분면이야? 4, 4분면이야? 1, 4. 1, 4도 아니고 4, 4도 아니야. 요렇게 좌표축 위에 있는 점들 있잖아. 요런 점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냥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인 거야.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점인 거예요. 걔는 뭐라고 그래? 걔는 그냥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불러주면 돼.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원점은 어때요? 원점은 X축 위에도 있고, Y축 위에도 있는 점. 그치? 그렇게 된다는 얘기. 0이 된대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4-1번 한번 봐봐. 자, 2,9는 몇 3면에 있을까요? 2,9. 2,9는 몇 3면에 있는 점? 1. 1, 4분면, 제 1, 4분면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은 어때? B. 마이너스 5,1은 몇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마이너스 5,1이면 마이너스 5,1이면 여기 있겠지, 여기. 그러니까 제 2, 4분면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어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얘는? 3, 4분면 위에 있구나. 괜찮지? 다음에 6, 마이너스 6은 6, 마이너스 6은 제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다. 되셨죠?